애국 기업 환신 골드 바이 투 겟온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온 프리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원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이게 제가 봤더니만 134차 공판? 예. 와. 134차 공판.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냐 이거. 이제 증인 몇명 정도 남았어요? 증인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는 사실 뭐 증인 뭐 이렇게 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고. 네, 이제 피고인이 이제 신문들 다시 다 해야 아, 되고. 피고인 신문은 옛날에는 피고인 신문 제일 먼저 하고 증인 신문 했는데 요즘 형사재판은 증인 재판 다 하고 피고인 신문 한다고 하면은 그 재판이 다 끝나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 재판에 지금 피고인이 몇 명이죠? 피고인이 지금 4명입니다, 4명. 그 4명. 유본부장님 네. 또그 다음에 김만배. 김만배 예, 그 다음에, 아, 남욱 5명이네. 남욱 나무가 헷갈려. 나무, 그 다음에 정영학. 정영학 그 다음에 이제, 정 그, 정지 정재, 아니, 정, 정민용 정민용. 예 예. 정민용 네. 예 참고로 이 친구들은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네. 소학년 오셨어요? 아, 성황되시구나. 아, 직계네. 같이 뭐 학교 다니면서 공차던 친구들인데 예. 김만배를 비롯한 이 성대한테 다 뺏겼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서강대가 성대한테 뺏긴 거네요. 예, 그렇죠. 대장동 사업은. 그렇죠. 예. 그게 그 남욱이 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남욱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무죄 받는데 그 사이에 다그 뺏겼잖아요. 사이 다 뺏, 아니, 예. 그 사이 뺏겼는데 그 전부터 이제 뺏기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지만 모르고 있었던 지만 거죠. 모르고 예, 있었던 거죠. 지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뭐, 아침에 그냥 재밌는 농담 한번 좀 예.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재판도 거의 다 끝났다라는 취지고,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검찰의 구형, 검찰의 의견 진술이 있고, 또, 변호인의 변론, 나아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으면서 결심 공판을 하고, 바로 이제 선고 기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이제 빠르면은 이번 여름 전으로 해서 아니요, 선고가 될 그거는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전혀 아니 그 지금 이제 증인 신문이 한 8월쯤 돼야 이제 다 끝나요? 예, 다 아,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증인이 몇명 남았냐, 제가 예. 여쭤봤죠. 예. 피고인 신문이 제가 볼때한 명당 보통 한 5개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요? 예. 아이고야. 그러면 피고인 신문이 왜냐 검찰만 해도 주신문만 해도 하루 이틀 할 거고 한 명씩만 나눠가지고 해도 이제 피고인 신문 하면은 이제 쟁점 사항들 근데 이예 사안은 다 자백하는 사건이잖아요. 아니요 저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김만배도 아니다 그러죠. 정영학도 아니다 그러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그러면은 뭐 피고인 신문도 제법 되고 그래도 뭐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올해 내로는 선고가 될것 같네요. 제가 올해 이거 짐작하면. 내로 선고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범이 또 이제 이재명이 네.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병합돼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지금 기소가 돼서 주범으로 이제 돼 있는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김만배가 있지만 그 재판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먼저 종범들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네네. 그다음에 주범을 판단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어쨌든 지금 예.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은 네. 재판 자체가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간다는 것이고 이제 피고인 신문이 남았다고 하면은 이제 예. 아, 재판은 저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인 그 종국 예. 기승전결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134차 공판을 어제 한 걸로 아는데 그 말은 134번 법원에 왔다는 거거든요. 네. 웬만한 초짜 변호사보다 재판에 더 했다는 거라서 네. 아, 참 이런 식의 사법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거기 좀 지금 그때 문재인 때 바뀌었던 검수완박에 따라서 예. 검사의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잖아요. 쓰레기통으로 예. 써버려보니까 이런 개판이 이런 개판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일부러 그랬잖아요. 검수완박에서 검사의 네. 증거 그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일부러 지들이 이제 그 기소가 되고 하니까 검사 조서 증거 능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아, 제가 국회의원 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 정상화하고 싶었던 거죠. 네. 국민들은 그게 무슨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진짜 밀접한 관계고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 피해를 입은 사기를 했던 범행을 했던 사람들이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검사한테 불려가서 앞에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불렀는 증거 그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여기 피해를 언제 배상받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댓글에 제가 뭐 유동규 씨 한동훈 엄청 까대던데 저는 한동훈 씨를 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여기서 유포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우리 일상님, 유동규 씨 한동훈 엄청 까대던데 그럼 아직도 이재명 측근인가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킨 본인이 장본인이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또 그걸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패널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보내시는 것이 좀 적절한 것 같고 우리 유 본부장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연화님, 최 변호사님, 유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네, 계속 이어서 가겠는데요. 어제하고 오늘의 법조 뉴스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우리 법조 뉴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앙지방법원의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로 해서 유동규 본부장 외 4명 그러니까 5명이 134차 공판이 어제 10시에 있었고 또 송영길 제가 어제 그 오전에 이제 한 12시 전으로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주벅주벅 걸어오는 거예요. 네. 봤더니만 우리 소나무당 대표 네. 예, 머리 뒤통수 까였던 우리 송영길 우리 변호사님이 걸어오셔서 아유 변호사로 변호하러 왔나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어제 재판 받으러 왔더라고요. 네. 제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 검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아이디어 프랑스에서 우리 아침부터 진짜. 우리가 조각 브라이어티 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역시 이게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우리 재명이가 또 서초동에 또 옵니다. 네. 오늘 재명이가 또 특가법상 뇌물죄 또 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니까 이재명 외 일명이니까 여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지상입니다. 아 정지상이에요? 네. 아하. 아 그래서 뭐 한번 안아도 되겠냐? 네. 쪽지 넘겨준 거 아니야? 아니 둘이 다 통합니다. 그래요? 예 변호사 이 변호사가 저 변호사인지 저 변호사가 이 변호사인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 정진상 변호사예요. 네. 10시 반이니까 네. 우리 그 멸콩TV 마치고 시간이 신 분들 우리 재명이 얼굴 썩은 모습 한번 보러 한번 가셔도. 아, 그 개딸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몰고 다니잖아요. 네. 예전에도 이재명은 재판 때 항상 자기 혼자 안 가요. 네. 사람들 지지자 모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수선아님, 유동규 본부장님, 재밌고 우파로 전환하신 게 한순해요. 애국자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804님 아마 우리 갓바위 있는 곳에 사시는 대구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유동규님 성대모사 끝내줍니다. 사실 뭐 거의 뭐 그 개그 콘서트 나가셔도 충분히 먹힐 그럴 정도의 이 목소리고 유동규 본부장님 책에 보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다 해서 그냥 네. 한대 음대 쑥 들어갔는데 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은 거. 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소리는 한대 음대 인증합니다. 아 최고 최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뭐 다가오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당대표가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우리 댓글 창에서도 또 유력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따가 쟁점할 때 해주시고 저희 유동규 본부장님 나왔을 때는 우리 유 본부장님 또 제명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명이 보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는데 그 재미로 한번 또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명이는 동규가 깜빵 보낸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썰을 한번 좀 풀어보시죠. 예. 그 어제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 이게 그 악마의 그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 김모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 비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검사 사칭 한거 아니잖아. 그때 이재명이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를 그냥 진범으로 쭉 몰아갔는 거 그것 좀 말해줘라고 하는 전화 온 내용을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가 녹음을 했어.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알죠? 아니 저는 뭐다그 저기 텍스트는 재판을 제가 서초동에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 터줏대감 유동규.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화성에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닌데 서초동을 왜 이렇게 맨날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판검사, 변호사님 다음으로 제가 서초동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전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저도, 곧 방송에다가 저도 틀으려고. 우리 멜콩TV에도 좀 푸세요, 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일부만 네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문을 다 틀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전문을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전 상황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전화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그 김진성이 누구랑 사업을 했냐면, 김진성이가 이 녹음한 사람. 예. 녹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김병량 시장 때 말하자면 정진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 때 정진상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에 관해서 정통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 김병량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진성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위증을 좀 시키려고 누구한 하냐면은 이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같이 하고 있어. 김인섭, 그렇죠. 김인섭이가 한국하우징으로 해서 백현동 이게 그 정바울로부터 야 이거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가지고 용도비 좀 올려줘라는 그런 청탁을 받고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실형 5년 선고 받은 실형 5년 사람입니까? 선고받았죠. 실형 5년 선고받았는데 이게 민간인은 5년밖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허락해준 사람 몇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 정진상하고 그 그다음에 뒤에는 이재명. 예. 이재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그 김진성한테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게 저기 그 김인섭입니다. 김인섭이가 최초로 했는 거죠. 예. 개민섭이 해서 그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그 나로회집 나로도 했지. 하면서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거다 아니에요. 허가방입니다. 허가방. 거기 가서 부탁만 하면 다 허가 나온다고 해서 허가방이다라고 하고 이재명의 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깍듯하게 이재명이 모셨죠. 그러니까 그 김인섭이 체험으로 전화했는데 김진성이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실 이야기하니까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누가 전화했냐? 정진상이 전화를 해요. 정진상이 전화를 하니까 정진상이 전화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전에 정진상, 정진상 전에는 김인섭. 김인섭. 예. 야, 이게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러다가 지 죽겠거든. 지 그 공선법 위반 사건에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걔가 위증 안 해주면 지가 유죄로 해서 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죽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네, 그러면. 네, 전화를 한 거죠. 예.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 당시 KBS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KBS하고 저기 그,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재명은 뭐, 그 2003년도거든요. 2003년 당시에는 이재명은 무슨 정계의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일개 변호사. 성남시 변호사. 성남, 예. 성남. 오. 지원 앞에 있는 변호사. 오히려 변호사님만큼도 훨씬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그래도 출마 지금 하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이제 2003년도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저기 그 2002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성남시장 선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성남시장 선거에 김병량이 떨어져야. 그렇죠. 예.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 떨어져야 자기가 2006년도에 나갈 수 있다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김병량을 그렇게 험담하는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뭐 이재명을 죽일 일이 있다고 검찰하고,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겠어요. 그렇죠. 결국 그 이번에 정진상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오니까, 김진성, 뭐 해달라고 예. 하니까, 그 김진성이가 하니까, 아유, 시장님, 아, 그, 주사님, 제가 그때는 벌써, 그, 캠프에서 나와서 제가 몰라요, 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그때 캠프, 예.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 선거철이라서, 예예. 선거 시절이라서 그때가 이제, 그 이제 곧 선거 다가오니까, 예예. 내가 선거 때문에, 선거, 이제 선거 준비 때문에 캠프에 나가 있는 바람에, 그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 모른다. 예. 이게 원래, 그니까 저기 한 통화가 한 게 아니라, 예.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어요. 예, 예, 이재명이. 이번에 공개한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4분짜리 하나 했는데 이게 총 길이가 한 7분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예. 그 제가 약간 전후 사정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증이란 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서 위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벌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민주당은 그거 뻔히 똑같은 걸 듣고도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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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때리는 게 분명히 이재명이가 그때 아니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KBS하고 뭐 해가지고 나한테 밀어 떠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니 그때 저는 선거 때문에 캠프에 나와 있어서 그 속상정을 몰라요 나는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때 들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위증해달라 그 딱 떨어지는 위증이잖아요. 아니 지금 기억에 반해서만 하는 게 위증이 아니고요. 기억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는 안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증도 되고요. 그것도 위증이고 뭐냐면 기억이 아예 없는 거 그다음에 잊지 않은 일을 잊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위증인데. 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아니, 저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반한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할 수 있다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그 판사님이 선서 그 제가 증인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증인 많이 서 보셨어요?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셨어요? 아, 예. 저는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은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저는 증인이 돼서 신문을 엄청나게 당해봤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단순히 그와 같은 그 어제 그놈의 목소리가 뿐만 아니고, 이거는 선사, 그 증언하러 가기 한참 전이고, 근데 이제, 김진성 씨가 증언하기로 돼 있기 한 날, 전날, 김진성 나 못 가. 나 못 가.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야, 한 번만 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김진성이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했어요, 자기가. 내가 내 기억에 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재명이가 부탁을 했고.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허가방. 허가방 김인섭 아래서 김진성이가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어쨌든 허가방이 되고 해가지고
4단계나 올라가고 정바울이 수천억 버니까 그중에 그에 따르는 컨설팅비를 빙자해서 75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네. 그 75억 원을 받는 게 바로 거물협이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만약에 네. 만약에 그 김준성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이재명이를 위해서 증언을 하지 않음 위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열심히 해나는 거 돈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원에서 자백을 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유가 너무 구체적이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막 후인 것이 그러니까 위증한 이후에인 것이고 위증한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처음에는 김인섭이가 김준성이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준성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정진상이가 부탁을 하고 정진상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재명이가 몇 번 전화했는데 마침 그걸 또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제가 거기서도 딱 드러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텔레그램 아니면 아이폰 예. 이거 아니면 통화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하고 텔레그램이면은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통화 녹음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을 갖고 이야기한 게 그렇죠. 조심스러운 척.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네, 거예요. 네. 예, 그걸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음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게 그 정도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의 목소리, 그 녹음과 네. 관련해 가지고 이 전후 사정을 이 정도로 알고 방송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이재명의 위증 교사 문제, 위증 네. 교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후 사정을 A부터 네. 알파부터 500까지 쫙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팩트로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또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증인이 이제 거의 뭐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두 명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지금 선고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거 선고는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 예, 공선법 위반이 예. 일단은 이제 9월 달에 나온다. 그 증인 저기요. 증인이 5명밖에 안 남았어. 4명. 네, 이제 4명이구나. 예, 4명 남았습니다. 예, 예, 예. 4명 남았고요. 예. 그래서 2기일 예. 2기일 이후면 끝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것도 지금 한두 개일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저 늦게 열리다 보니까 요것도 한 10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 이거는요. 사법부를 갖다가 기만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거는 벌금형이 제가요. 그래서 예. 그 이건 벌금형이 아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는 뭐 재미라고 생각하면 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난 여기 제가 일부러 판결 그 갈무리를 해놨는데 6월 14일 날 6월 14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위증 교사 혐의 네. 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예. 네. 요게 위증 교사 있는 것. 단독 사건 하나, 요거 하나만으로 네.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이게 사법 방해를 예. 법원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준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을 말하자면 그 위증으로 예, 예. 승소하는 바람에 예. 경기도지사에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지금 대표도 못 됐죠. 네네. 그때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하다. 네네. 이게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사법방해 행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중하게 묻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증이 인정되면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아닌 자가 그 돈 받고 뭐 변호사 이렇게 뭐 소개시켜 주고 뭐 해서 돈 받고 이러면은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 그것도 법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시켜 버리는데
이것도 그래요.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전 안산시장의 위증교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로비 자금인데 그걸 차연금이라라고 발언 그선그 선서하고 증언을 했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투자금이다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어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위증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징역 6월 선고를 받고 그런 위증 교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네.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재판부가 위증 사건, 한마디로 사법 방해에서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네, 법 앞에서 헌법 우리 그 11조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는 누구라서 괜찮고, 누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 봐주고, 그래서는 안될 거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위증을 한 거는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위증 교사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위계라는 거를 말하자면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의견에 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가 성남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서웠다. 그래서 그 법정 안에서도 이재명 좀안 보게 해달라.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여기 저기 있잖아요. 또 우리 예. 금숙님 네. 하루빨리 구속돼야 국민 건강 증진. 네. 아, 그래서 국민 혈압이 한1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두 가지가 올해 안에 분명히 나고, 네. 이게 뭐냐면 고법, 대법은 금방 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년 안에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끌고 싶어도 이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부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2심, 3심까지 내년까지는 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2년 뒤가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7년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여론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현실, 레알 사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재판 죄명으로 11번째, 예, 예. 11개로 해서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월 14일 날전 안산시장이 위증교사했다라는 죄가 인정이 되었고 실형 10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놈의 목소리, 그것이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 저는 이재명이가 슛골인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국민 건강, 적어도 혈압에 관한 한은 상당 부분 고혈압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 저혈압까지 내려갈까 좀곧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그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판사도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적이란 걸 붙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하겠다. 그러니까 독재적으로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들의 민주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독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이프 클러바님, 네. 사법 리스크가 사법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데 공감하신다라는 그 말씀하셨고, 네이프 클러바님 그놈의 목소리, 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 아시겠죠? 804님 방송에서 제명이 이름 사라지는 그날까지 쭉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증교사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허위사실 유포 아니겠습니까? 두 네. 가지. 하나는 김문기 전그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사업처장을 모른다. 나는 못 된다. 니는 아는 게 뭐냐? 뭐 나는 못 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백현동 사건의 용도를 종상향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내가 올려준 거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언급이 허위 사실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사건의 증인이 이제 넷밖에 안 남았다. 네. 야, 이재명이 바로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네. 네.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빠르면 9월 달에 지금 선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최근에 검찰이 공수장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유본부장님이 아까 제가 뭐 했어요. 제명이는 유동규가 깜빡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유본부장님이 법정에서 우리 멜콩TV에서 나와서 얘기해 주신 거 우리 골프 친 거, 네. 스마미생, 뭐 스미마생, 뭐 했던 네, 그거, 스마미생,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낚시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니까 그거를 공수장을 변경해서 생생하게 그 당시 있었던 모습을 공수장에 추가하려고 하는 그걸 시도를 하니까 이재명이 측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법정에서 막 항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그때. 그 호주 출장 건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고 김문기 도시개발공사 처장이 호주 출장 가게 된 것이 이재명이 콕 집어가지고 김문기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다며요? 네. 그거 하는 일정 담당이나 모든 계획을 유 본부장님이 하셨더랬었습니까 그때? 아니, 제가 다한건 아니지만, 네. 제가 결재를 하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정진상하고 그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주를 가자는 말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면, 개발 1처장. 왜냐하면 그때 이제 트램 보러 간다는, 아, 트램, 그렇죠. 예, 성남의 지상 전철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지상전철 같이 이제 트램을 견학 간다는 명분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기획본부고, 그러면 개발본부에서 누군가를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개발본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그 1처장으로 되어 있던 이현철을 데려가려고 제가 이현철로 써냈어요. 그랬더니 비서실통에 갖고 이제 정진상이 그걸 보더니 네네. 야, 이제 지금 시장님 쉬러 가는 거야. 쉬러 가고 이제 좀 하고. 말만 명분이고. 예. 이게 저기하고 비슷하네. 네. 예. 네. 타지 마라고 똑같아요. 김정숙이랑 타지 마라고 똑같아요. 아니, 타지 말. 그래도 대통령. 이거네. 그러니까, 김정숙의 타지마할, 이재명의 호주 출장. 예, 맞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그래갖고, 똑같네. 말만 이제 뭐냐면 트램이지. 그거 트램 보려면 유럽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뭐야, 가가지고 뉴질랜드에 트램 몇 킬로인 줄 아세요? 500m 있어요. 500m인가 1km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운행이 안 돼. 이런. 예. 그런데 뉴질랜드는 뭐 하러 가요, 거기를. 뉴질랜드. 구경 갔다가 호주 갔다가 이제 간 거거든. 잠시만요. 이현아님, 제명이는 동규가 깜빡 보낸다. 동감입니다. 박보리님, 뭐,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계시고요. 유동규님, 상남자시죠? 참그림님, 이 목소리 요령차고 좋아요, 맑고요. 역시 박보리님도 우리 유본부장님 목소리에 감동이신 겁니다. 네. 네. 그 이재명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이제 골프도 좀 쳐라 가서 예. 골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골프를 못친 거예요. 맞다. 성남 모라토리움 하면서 배째했잖아, 이재명이가. 아니 배째가 아니에요. 원래 돈이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테 줄 돈을 못 갚아서 통장이 비어서 빚이 있어서 진짜 빚이 있어서 모라토리움 선언한 게 아닙니다. 아니다. 예, 뭐냐면 그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판교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성남시 통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LH에서 그 판교 특별회계라고 그 판교를 개발하면서 나온 이득 중에서 일부를 판교의 그 특별회계로 넣어준 돈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기반시설 만들라고 판교 기반시설 만들라고 돈을 넣어준 게 있는데 이대업시장이 그거를 일반 회계로 꺼내가지고 이 조정해서 저기 뭐냐면 성남시청 짓는데 쓴 거예요. 성남시청 진짜 짓는데. 삐까방짝하게 예,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삐까번쩍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지니까. 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초기에 그렇게 졌거든. 네네네 그때 이제 호화청사 몰랄라 있고 네네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이 호화청사를 파니 마니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장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되고 나니까 유야무야 없어지고 오케이 했던 건데
그때 이거를 이제 특별하게 돈이 지금 얼마나 맞는지 내가 확인했어요. 제가 어허. 그 당시에 그 인수위원회 제가 도시건설 어허. 간사를 했거든요. 어허. 제가 도시건설 간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오는데 회계통장 관련돼 갖고는 안 볼 줄 알았나 봐요. 그럼 내가 이제 그 관련돼서 그 판교에서 번 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처음에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이 빈 거야. 그래갖고 이 특별하게 돈이 비었다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 바로 거기 이한주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한주 알죠? 그렇죠. 그 지금 경기연구원 원장할 때가 나중에 지금 어디 하면은 민주연구원장. 예. 지가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퇴도 하고. 예, 집이 너무 많아서 사퇴하고. 예. 다주택자야. 아, 예. 웃겨. 그러니까 돈이 많아.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생겼는지 돈이 많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특별하게 돈이 비었다고 예.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에게다가 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한테 빚진 돈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천천히 그러면 계획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갚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장이 빈 거를 이 통장으로 갚아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보금 통장을 갖다가 일반 통장에 넣었다가 만약에 이게 좀 비면은 다시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남한테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가게가 있고 하면은 내 통장이라니까. 이 통장, 저 통장, 요 통장 있는데 요 통장 비었다고 나 전부 다 없는 것처럼 네. 사기쳤다는 거네. 사람들한테 남한테 갚을 돈이 없어진 것처럼 네.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남한테 갚을 돈이 아니에요. 네. 이게 특별하게라는 거는 뭐냐면 판교 기반시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일반에게다 전용한 거기 때문에 일반에게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쓸 돈이 좀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 못 갚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참.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중에 다 해놓고 모라토리움을 갖다가 극복했다고 뭐 극복이 아니에요. 다시 일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다시 그 네. 얘기가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은 호주 쪽에 있는 트램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이게 뭐 열심히 일할 사람 데리고 가고 좀 이재명 잘 모르는 사람도 놓고 하니까 이재명이 좀 불편해 하니까 네. 정진상 전화 와서 그래가지고 놀러 가는데 이거 보안 잘 지켜야 된다. 예.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보안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문기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 김문기가 좋다. 그럼 아니 김문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김문기가 편한 이유가 뭐죠? 아니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동부건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문기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도 인사를 갖고 이재명한테 같이 해갖고 알고 이재명 다 인식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관련 이재명은요 모르지 않아요 절대 가천대에서 이재명이 그 석사 행정학 석사 받았고 예. 김문기 씨는 가천대 행정학 박사잖아요 박사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교수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겸임 교수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겸임 교수하고 해서 강의까지 하는 거를 이재명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골프를 갈 때도 예. 이재명이는 뭐만 들고 왔냐면 모자 쓰고 신발만 들고 왔어요 음흠. 골프 신발만 나머지 공화우 이런 거 전부 누가 했냐면은 김문기 처장이 다 준비했다고 와 그런데 모른다고? 예. 네. 그런데 모른다고요. 5시간 동안 골프를 쳤어요. 네. 예, 네, 거기서. 4시간 반에 5시간 치잖아요, 골프. 아, 그래. 골프장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봐요. 거기 있었던, 그 골프 치고 나서 김문기가 자기 가족들한테 진짜 오늘 골프도 치고 시장님하고 해서 재밌었다라고 했는데, 그 재밌었다. 그 대목이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일행에서 빠져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골프 치러 간다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멜버른 갈 때부터 가이드를 두 명을 고용합니다. 예?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한 명인데 두 명을 고용해요. 가이드 두 명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버스 한 차로 다 다니는데 가이드가 네. 왜 두 명이어야 되냐고. 이것도 우리 멜콩TV 단독인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전용 가이드가 따로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워킹 홀리데이로 온 학생이에요. 워홀 학생이구나. 워홀 예. 학생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워홀 학생이 한국에 왔을 때 저 밥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오. 예, 김문기 차장이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오, 그렇구나. 한국에서. 그래서 예, 예. 분명히 거기에 좀 기록이 있을 텐데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도 그 당시에 그 골프장을 실어다 주고 예. 데리러 왔는데 예. 별도의 SUV를 운행을 했다고. 오. 그래서 그 골프장 백 네 개 실으려면 좀 커서야 세 개죠, 세 개. 세 개. 아, 세 아 세 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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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백을 실 필요 없어요. 어. 그거는 골프는 거기서 렌탈을 합니다. 아, 렌탈했구나. 렌탈했어요. 공만 준비하고. 공만 준비하고 티하고 이런 것만 준비했어요. 아, 신발하고. 아, 그렇구나. 예. 그 이재명도 신발은 지가 갖고 왔다고. 예, 예, 예. 그리고 모자는 언제 썼냐면 멜버른이 멜버른 간 게 뉴질랜드를 갔다가 멜버른을 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모자를 골프 모자 쓰고 다녔냐면 뉴질랜드 때부터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때 찍힌 사진 보면은 여기다가 골프 마크가 골프 있는 마크, 거예요. 티마크. 예. 티마크를 예. 그때부터 꽂고 다녔던 거야. 오. 야, 이 정도로 상세한 건데 그걸 모른다? 예. 그리고 골프를 치면은요. 예. 한 명, 두 명, 세 명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전사 가이드 한 명 갔단 예. 말이야. 딱 네 명이서 간 거야, 예. 그 차를. 예. 이거 쏙 빠져나와가지고 예. 탄 거란 말이에요, 예. 아침에. 예. 그래가지고 쏙 빠져나와서 타고 예. 가는데 한 3, 40분 걸렸어요. 그, 저기 호텔에서 거기 이제 골프장까지 가는데. 따로 이제. 예, 한 3, 40분 정도, 예. 한 30분 정도? 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차를 타고. 어. 예, 가는데 딱 세 명 타잖아요. 예. 그리고 세 명이 딱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같이 골프를 가겠습니까? 야. 이재명이? 그럼 저 사람 누구지? 아, 저 사람 누구야? 오늘 가는 사람 멤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확인하잖아요, 원래 골프는. 예. 그렇죠. 예. 아니, 유본부장님. 예. 그러면 유본부장님이 그 한국까지 워킹 할래 그 가이드 했던 친구 전화번호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예. 김문기 처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연락이 됐었어요. 검찰에서는 그런 친구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야기했었어요, 저도. 아, 그래요? 김문기 차장 그 옛날 핸드폰을 보면은 그게 있었을 수도 있다. 예, 예. 어? 한번 찾아봐라. 가이드 고용을 두 명 했다고 하면은 그때 가이드 명도 들어가 있겠죠. 예, 비용 든 것. 그리고 여행사 할 때 예. 여행사 전화번호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와, 진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때의 하루 종일 그 카트 타고 SUV 타고 하면서 이 이재명이하고 또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하고 서로 얘기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예. 유본 부장님도 얘기를 하고 그 가이드했던 친구도 얘기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또 이제 골프를 치다가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니 클럽 하우스가 없어요. 예. 거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상점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가서 데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팔아요. 맞아요. 작은데 해가지고 맥주도 팔고. 예, 맞아요. 맥주 팔고 그 다음에 거기 음료수 팔고. 예, 예.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팔아요. 예, 이동 근일집도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핫팬츠 입은 이쁜 그 여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예. 맥주 사세요 하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건 저 못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점심 때 예. 우리가 이제 그 나인홀 끝나고 예. 나와가지고 덥잖아요 거기 호주가 예. 거기 이제 직사광선 쬐면은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호주가 그래가지고 거기 여름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1월 2월이면은 거기는 겨울이지만 거기는 여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직사광선 쬐면은 진짜 거기는 그 피부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그 나라예요. 그렇구나 호주가. 예, 그래서 이게 직사광선 쬐는 거를 굉장히 이제 좀 꺼려하고, 그래서 안 그 선글라스가 거기에는 필수품이에요. 선글라스를 안 끼고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이렇게 딱 잘 때 보면은 눈에 있잖아요. 이렇게 형광등 보고 다음에 눈 감으면은 형광등 잔상이 남듯이 이 잔상이 남 태양에 대한. 그렇구나. 예, 그런 나라라서 선글라스 꼭 끼게 되는데. 이 나라 가갖고 골프를 그렇게 5시간을 치고 그 다음에 점심에 샌드위치 먹고 돌아올 때도 이제 뭐냐면 골프 이야기 하잖아 원래 골프 그럼요 골프 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때 내대로 골프 이야기해요 네.
그때 무슨 샷이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다. 그다음에 아, 그때 거기서 진짜. 해가지고 아 그때 버디 할 때 아 좋았습니다. 아, 뭐 네. 하고 야 아, 여기 하고 그다음에 스마미생 한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재밌었게 해가지고 아 자기도 이제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예. 어 김문기 사장도 이제 어 딸한테 그거를 영상을 자랑했잖아요. 남긴 거예요. 예, 예.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수장 변경 신청할 때 예. 우리 유범 부장님이 얘기했던. 예. 골프장 외에 예. 낚시한 얘기도 예. 공수장 변경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낚시장 사건은 또 뭡니까? 낚시는 두 번을 갔어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이게 저기 제가 그 정확하게 했는데 요트를 타겠다는 거예요. 요트 타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트 타고 배 낚시를 한번 나갔는데 제가 그걸 3,000불을 대줬어요. 예. 뭐 이제 10원 한 장 내가 3,000불 대줬다. 야 요트를 통째로 빌리는데 300만 원, 호주 달러로. 예, 호주 달러인지, 예. 그, 예, 뉴질랜드 달러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른 관광객들하고 같이 가는 거는 예. 좀 싸요. 예. 1인당 얼마씩 내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통째로 독채로 빌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00불 들었어요. 2시간 타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빌려줬거든. 그러면 이거 돈 누가 냈냐고 그러니까 지가 안 냈잖아. 어, 누가 냈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냈어요. 아, 이것도 단독이네. 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단독.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뇌물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은 뭐냐면 자, 여기 드릴게요.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내가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골프를. 골프비도 내가 내주고 네. 그다음에 저기 요트도 태워주고 그다음에 지가 또 마누라하고 어디 저 부산 가면은 그런 거 내가 다 대줬어. 어? 호텔비 네. 얘가 다 해가지고 다 대줬어. 그런 거를 다 해준 거는 왜냐면은 받은 게 아니야. 받은 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게 줘야 네, 이거 받은 거야. 네. 자 사탕 하나 여기 있어요. 이거 안 줘요. 네. 지금 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바다 낚시 가면서 했던 요트 렌탈비, 그리고 아까 그 여기 전에 얘기했던 스마미생 했던 그 18홀 골프장 3명이 쳤던 것도 유범 부장님이 다. 난 안 했어요. 예. 네. 개인 카드로 낸 거예요? 아니, 카드로 안 했어요. 현금으로 다 그때 현금을 찾아놨었죠. 아, 가시면서. 왜냐면 놀 거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진상 이야기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달러로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호주 달러로 바꾸고 뉴질랜드 달러로 바꿔갖고 아, 그러니까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호주 달러로 바꾼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US 달러 미화로 해서 미국 달러로 가지고 와서 현지에서 달러를 호주 달러나 이제 뉴질랜드 돈으로 환전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네. 보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조작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달러를 갖다가 환전할 때 제일 좋은 데가 그냥 카지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도 카지노를 다 들렀었습니다. 뉴질랜드 이재명도 들렀어요? 아니요. 이재명은 이제 그런 거는 사진 찍힐까봐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일행들은 다 또 그 다 가죠. 예, 아니요 땡기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안 하는데. 걸로?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환전. 환전. 아 환전 취지에서. 예. 예. 이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로 예. 가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보통 이제 가죠. 예. 그때 갔을 때 이재명이 갖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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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야 이제 낚시 가가지고 뭐 좀 좋은 거 좀 낚으셨어요? 저는 안 갔고요. 예. 왜냐면 아, 제가 가면은 예. 그 좀 이제 거기 그 뭐 저기 이재명하고 자꾸 빠지니까. 예. 예. 아... 공무원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돈만 대주고 아... 그 다음에 안 갔죠. 오... 돈만 대주고 안 갔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제가 김문기한테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비서가 수행 비서가 김모씨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한테 들었는지는 명확치는 않지만 그 한 80cm 정도 되는 참돔을 잡았답니다. 오~ 그래서 내가 그 가기 전에 가이드한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뭐 잡으시면 거기서 선상에서 했다가지고 이렇게 먹겠죠. 그런 것도 다 초장하고 다 준비해가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참돔 잡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진 찍은 걸 내가 봤어요. 예. 아주 구체적이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멜버른에서도 네.
멜버른인지 시드니에서 네. 또 한 번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오호.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저 마켓에 가서 마켓에 가가지고 낚시 도구를 샀어요. 오. 낚시 도구가 어디 있어요? 낚시를 하게.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걸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낚시 도구를 이제 샀어요. 닐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이재명하고 거기 이제 갔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미션 임파서블 툰가 찍은 데인가 오. 그 장소에서 촬영 장소 좋은 데만 갔네. 예. 네. 거기에서 했는데 자꾸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투 낚시를 하니까 네. 밑걸림이 심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냐면 이게 흘림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원투밖에 없 조급하다 보니까 네. 흘림줄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원투를 가지고 갔더니 밑걸림이 심해가지고 너무만 걸리고 너무만 걸리니까 아이고 잡히진 않고 예 근데 잡았어요 요만한 거 보고 잡은 거 아니야? 보고. 아니 보고 아니에요 요만한 걸 잡았어요 요만한 걸 잡아갖고 이름도 모르겠어 어떻게 요만한 게 올라왔나 아 정말 요만한 거 한 3cm?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방생이 좋죠. 바로 방생. 우리 유범 부장님 뭐 골프만 잘 치는 게 아니고 또 낚시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재명하고 어디 갔었냐면은 거기 속초를 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속초 그 동명항에 가가지고 우리 그 저 측근들 다 모여가지고 예. 그날 이제 정진상하고 제가 이제 김용하고 찍은 사진도 나왔잖아요. 어. 그거 어, 맞아요. 거기서 예. 그거 할 때 이제 뭐냐면 저는 바깥에서 이제 낚시했어요. 어허. 다 술 먹을 때. 술 먹을 때. 술 먹으라 그러고, 나는 이제 나와갖고 낚시를 했어요. 낚시해가지고 까자미 한 마리를 잡았어요. 오호. 그래가지고 까자미 한 마리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왔더라고. 어. 이재명이 낚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골프 원래 잡기에 능해요. 네, 잡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어, 이거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낚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줘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도 이제 한번 딱 던져가지고 와 했는데 이게 그 낚싯밥이 이제 우리 직원이 사왔거든. 그래서 이제 개치렁이 사왔어요 뭐요? 개치렁이 사왔는데 그걸 썩은 걸 사온 거야. 에이런. 그래서 상한 걸 사갖고 그나마 이제 상도 몇 개 해가지고 상도 몇 개 어떻게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 좋았으면 이제 이재명도 손맛 좀 봤을 텐데 네, 손맛을 못 봤구나. 이래서 이제 못 보고 나만 잡았지. 에이런. 네.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렇게 이제 낚시도 하고, 예. 골프도 치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 지위가 나중에 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근데 지위가 높았어요, 근데. 게다가. 그러니까요. 처장이, 개발 처장이면은. 시청 과장급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몰라? 참. 그리고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다 최종 결제는 이재명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그런 거 있잖아요. 놓치지 않아요, 절대. 네. 누가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네. 알아요. 네. 그 실제로 그 김문기 처장의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김문기 처장이 평소 때 시장님 어떤 분이에요 했더니만 예산, 성남시 예산을 1,000만 원 단위까지 줄줄이 웬다고 했다. 그 아니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숫자에는 네. 매우 강하고 네.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다.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몰랐다. 어? 그 다음에 부지사가 하는 것도 몰랐다. 네. 이제는 또 이화영 욕까지 하더만요. 네, 이화영. 네. 이화영이 바보냐, 뭐. 이화영이 그냥 바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화영 벌장 다 봤다 이거지.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제가 그 맥락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네. 뭐,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하는 망언을 한 이후에 이화영이 바보냐라고 했는데 이화영이 바보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그 북한으로 돈 못 보내는 거 뻔히 알고 돈 몇백만 불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되는 거 이화영이 모르겠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이화영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나는 봤을 때에 이재명이는 뭐 하는지 몰라. 이재명이는 지 재판 다니다가 이화영이 판결문도 한번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화영이 판결문 중에 왜 이화영이 이런 어이없는 짓을 했느냐. 그 동기 14가지 이상
이화영 판결문 199쪽부터 204쪽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화영이 변호인이 이재명이한테 한 주고 한번 읽어보거나 그런 소리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화영이 그 199쪽 200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이화영이가 했겠느냐라고 뭐 돼 있냐면 2018년 그 6월에 도지사가 됐잖아. 그러고 나서 2018년 8월 달에 이제 문재인이가 뭐 이런저런 인간들 데리고 북한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빡친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나만 빼고. 그러니까 네. 그때의 언론들이 문재인이가 대권 후계자로 박원순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평화부지사 북한 일 하라고 딱 그 임명된 원래... 이화영으로서는 네. 이게 큰일 났거든.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를 해놨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게 박원순이야 이러니까 지사님하고 이게 같이 북한 사업 시작했다는 그런 동기가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정무부지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평화부지사라고 이름 막아서 바꾼 게 네.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하러 왔어요? 대북 사업하라고 이재명이 그 이화영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과 관련돼가지고 평화라는 게 뭐예요? 북한하고 평화지 우리 남쪽 안에서 평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도 전부 다 그쪽 사업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일대에 관련돼가지고 저하고도 우리하고도 그 크로스 되는 게 많아요. 네. 우리도 이제 평화관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관광공사, 임진각도 그때 관광공사 거거든. 경기관광공사 거라갖고 거기 신명섭이 뻔질나게 들어다녔어요. 네, 거기 네. 이제 그 국장이었거든. 평화협력국. 신명섭, 예, 국장, 예. 예, 평화협력국장이 그 번질나게 들어다녔어요. 거기가 지금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증언을 어떻게 보면 위증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걔들은 그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명섭이 그때 이제 평화협력국장인데 걔도 이제 뭐냐면은 그 이화영 측근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장 자리 줘가지고 하고 있다가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재명한테 또 하나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을 위증으로 맞고 위증을 맞고 이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종지부가 온 거죠. 네네.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녹음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이 장성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은 예.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예. 돼 있는데 이재명의 어떤 그런 행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미숙님 뭐 글씨 우리가 삭제가 됐습니다만 유본부장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재명과 같이 한 팀이 돼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또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유 본부장님의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페이크님 자진 납세했는데 우리 편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상록스님, 판사님들 우리 주어는 없습니다만 빨리 좀 보내주시죠. 네, 우리 상록스님, 유 대표님 멋집니다. 노셀지아님, 이동규님 힘내세요. 또 허시절님, 이동규 본부장님 짜작짜작짝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벌써 10시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점점 예상이 되고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판결은 법원이 했는데 갑자기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가슴 쫀쫀한 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이게 검찰도 비난하고, 뭐, 모든 사람을 다, 지 말만 안 들으면 모든 사람을 다 욕하죠. 이 사람은 뭐냐면, 태생이, 네. 남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남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 자기는 완벽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면은 옛날 2002년부터 써먹던 게 뭐냐면 최초로 PD를 욕하잖아요. 자기가 최초로 PD한테 하자고 그래놓고 오히려 최초로 PD를 욕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최초로 깜빵 갔다며요. 깜빵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초로 PD한테 가기 전에 변호사잖아요. 내가 내 저기 그 조사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가니까 나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면은 해봐야 기껏해 벌금이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잘못되면은 내가 저기 가서 다 증언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PD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꼬린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돼가지고 못 나오니까 최초로 PD가 이제 뭐냐면 부인한테 이재명 좀 찾아가서 그리고 좀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될지 좀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한테 왜 이런 전화 하냐고. 나는 그 뭐 모르는 일이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최철호 PD 이제 부인께서 예예. 면회를 가갖고 남편이 그 가니까 이재명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야기도 못 하고 그냥 거기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너무 이제 격분할 것 같아서. 예. 예. 그런데 뭐 자기를 갖다 그 사람 먼저 꼬린 댔어요. 그런데 예. 뭐 최초로 PD가 어떻게 어 누명을 씌워 먼저 꼬린 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구.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좀 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유동규가 경험한 이재명의 언론관 요거 좀 그러니까 몇 년 같이 하면서 뭐 이제 성남에 또 있고 하면 평소 때 이제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언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비나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을 가는 게 객관적으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내 편을 만들고 나한테 유리한 기사를 쓰게 그렇게 포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 압수수색하면서 나중에 나온 건데 유튜버에 대해서도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것도 멸콩TV 단독일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이게, 거기 보면은, 그, 우호적인 곳, 그 다음에 이게 비우호적인 곳,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특징, 그 회원수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징, 성향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했어요. 어허. 거기에서 최고 높은 점수 받은 게 강성범. 강성범. 매우 우수함. 매우 우수함. 예. 네. 우리 코미디언 강성범. 지난번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재명이 아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함. 매우 우수함. 다 써놓고, 나머지는 별로 써놓지도 않았어. 예. 그냥, 저기.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분석해놨어. 우리 예. 그 KBS인가 뭐 예. MBC인가 하면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강성범이. 예. 예. 거기 옛날에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따라다니고 했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근데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키도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요. 예. 김만배도 기자잖아요. 예. 김만배도 기자. 근데 예. 중앙지 기자가 이제 중앙지인 그 머니투데이 기자가 예. 또 성남에 왔다고 뭐 예.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 인터뷰하기 전에 뭐였냐면 예.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세요. 그 인터뷰하기 전에 김만배가 인터뷰하기 전에 뭐였냐면 그 법조 기자들에서 팀장급들. 그렇죠. 예. 팀장급들 그러니까 각 언론사 팀장급들 한 2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재명하고 인사시켜줍니다. 아, 서초동에서. 예, 예, 예. 그것도 했어요. 김만배가. 김만배가.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 배성준 기자가 배성준 증언한 내용입니다. YTN 기자. YTN 그때 예. 법조 팀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YTN 그때 배성준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김 부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고 이제 김만배 부장. 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또 김만배는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다. 어허. 이렇게 했는 게 다 나왔어요. 어허. 그런데도 무슨 서로 몰라. 어허.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거예요. 아무나 인터뷰하겠습니까? 아, 참.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인간들이, 이번에 그 조작단 회의도 나왔는데, 여론조작단 나왔는데, 자기들한테는 포지티브한 여론 영상하고, 상대편한테는 네거티브한 네거티브하는 이미지를 조성, 이미지를 줬어. 네거티브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게 더,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편의 이미지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그 이미지 바보 공격, 바보로 만드는 공격을 하는 거고, 그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진짜. 결국 그 자기한테 어떻게든 해서 구워 삶아서 언론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했던 인간이 1심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유죄 판결 이유에 대한 언론 분석 기사가 나오니까 언론을 검찰의 먹이만 받아먹는 검찰의 애완견이다 표현하는 인간이 이재명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명이 고소왕이잖아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뭐 기자니 뭐니 싹다 고소합니다. 저 힘들게죠. 근데 왜 유동규를 고소 못 하겠습니까? 제가 방송마다 가가지고 한 1000시간을 떠들어댔는데, 예? 내가 사실이 아니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해요. 왜냐면 이재명이 그렇게 머리 좋다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까먹어요. 거짓말이니까. 맞아요. 까먹어서 다른 데서 딴 이야기 한다고. 근데 재방송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머리가 천재라서 그럴까요?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좋아서 아닙니다. 이재명보다 머리 훨씬 나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낸 거니까 그게 이제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재명이 고소왕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없으면은 왜 고소를 안 했겠습니까? 내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오늘 정확합니다. 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이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리를 건너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진실의 다리를 건너서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멜컴TV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부가 인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부장님은 무슨 진술을 탄핵을 하려고 해도 뭐 탄핵할 수가 없어. 왜냐? 물론 뭐 일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요, 그때는 그럼요. 아, 그건, 예, 아, 지금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낚시? 골프는 내가 다 해서 갔지만 낚시는 내가 돈을 대줬지만 직접 가지 않았다. 그런 거는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김용희나 정진상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재판부에서도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핵심적 증거로 해서 실형선고 아닌 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멸콩TV 나와서 유 본부장님이 앞으로도 쭉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이재명을 지금 거리에서 지금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도 상세하고 생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의 목소리까지 빙의해서 얘기하시는 모습 앞으로도 우리 멜컹TV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이제 10시 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제우스님 두 분의 속 시원한 대담 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풀에버그린님, 찢! 보고 있나? 네, 은진님, 응원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김동민님, 이동규 TV도 구독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서로 윈윈 할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둘이 좋아서 이동규 사장님, 화이팅! 합니다. 또, 한님, 최진정 변호사, 이동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한 주, 재판도 있고 또 방송도 하시고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멜컹TV 여러분한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총체적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저 빌런, 거대 빌런이기 때문에, 게다가 강력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삐짓고 나와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 틈마저 봉쇄하면서 이 빌런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빌런은 정말,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사람이 있나? 저도 있잖아. 나오고 난 다음에요. 제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야. 예, 비로소 제가 완전히 이재명이를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정말 그 호남분들도 내가 민주당 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아닙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사인 얘기 또 하나씩 풀어주실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빽빽님 영화 아수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남씨의 있었던 얘기를 실화보다 더 실화답게 예언서로 마치 성경의 뭐 요한 계시록 같은 묵시록적 담론이 담겨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아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은 영화 아수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 빙의한 모습 아마 등골 섬뜩하게 이번 더운 여름날 남양 특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요 그 내용을 더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네. 우리 유범부장님이고 저희 멜콩TV입니다. 네. 25만 명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받아라!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게던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게던 프리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